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이별할 때 최악의 남자. 아, 이채남. 아, 이채남 하나 떠오르네요. 집착남, 스토킹하고 훔쳐댕기는 그런 애들 최악 아니에요? 여자분들 입장에서. 근데 뭐 여성분께서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네. 최악에서 로맨틱 가이로 정말 날 사랑했구나라는 걸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서는 쿨한 척, 괜찮은 척 다 하고 뒤에서 인스타 보다가 모르고 좋아요 누른다거나 그리고 안 들키려고 좋아요 다 누르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마 최악의 남자 아닐까. 듣고 보니 둘 다 최악의 남자는 맞네요. 네, 자신 있으시겠네요. 그럼 두 분 다 최악의 남자로서는 뭐 어디 가서 안 꿀릴 자신 없어요. 나는 어디서 꿀리지 않아. 사연입니다. 오빠들, 남자친구가 2주째 연락이 안 됩니다. 이거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일까요?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 맞네요. 잠수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이별 중에 최악의 유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하나도 없이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경우. 회피형. 회피. 그렇죠. 회피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. 오빠들은 당해본 적 없어요? 좀 하면 했던 마인드지 당하진 않아요. 너도 어디 가서도 최악의 남자로서는 꿀리지 않는 마인드.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예의가 하나도 없이 그런 적은 없고. 그러면 싸웠을 때 잠수 탔다가. 저는 싸웠을 때 잠수 안 타요. 저는 주특기예요. 잠수 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해요? 잠수 탔을 때 상대방이 몇 개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걸 올리시. 승리! 최악의 남자 승리! 이겼는데요? 어디였어? 나 지지 않는다니까.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잠수 타는 거는 헤어지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을 때 저는 딱 끊어요. 얘한테 뭐 한마디라도 더 들었다가 나는 더 열이 뻗칠 것 같다 싶으면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얘기를 하죠. 이제 감정이 통장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딴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야. 항상 대화로만 풀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연인 사이의 싸움이 대화와 시간으로 풀어져. 근데 대화는 충분한데 시간이 없을 때, 시간이 안 됐을 때는 저는 가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. 근데 좋진 않죠. 그러면 최악의 이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. 일부러 바람피고 헤어지는 경우. 일부러 바람피고 헤어지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니죠. 그럴 수 있지. 구실을 그렇지, 그렇지. 거지. 헤어지자고 말하기는 싫고 얘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. 떨어져 나가기 좋아하는 마음. 큐! 오빠 뭐해? 그냥 나 아는 동생이랑 카톡하고 있어. 여자야?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보험? 시원하다. 오빠 근데 아까 그 연락한 사람이 보험이 뭐야? 얘 보험 설계자야. 그 우리 보험 담당해주는 친구거든. 그럼 보험하는 사람이랑 카톡 내용이 뭐 영화를 왜 봐? 보험해주는 사람이야? 몰라. 보험 들어준다고 영화 보여준대. 아니 여자 아니야 무슨 보험이라고 저장을 해놔. 미친 거 아니야? 야 너도 그냥 오래 사귀었으면 너도 딴 남자 이제 만나고 싶을 때 됐잖아. 너도 만나잖아. 그리고 나 안 만나 무슨 소리야. 나 친구들밖에 안 만나는데 내가 걔네를 보험으로 만나? 나는 그냥 만나는 거야. 나도 맨날 너만 만나니까 뭔가 내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가지고. 뭐 나랑 헤어지자는 거?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잖아.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해. 너가 얘기해줘 그러면. 그래 헤어지자. 알았어. 좋은 남자 만나. 그걸 받아. 빠릉빠릉. 제3자를 통해서 친구나 주선자를 통해서 나너랑 헤어지고. 아 진짜 저거는 최악이네요. 아 존나 비참해. 그렇게 전달해주는 애는 또 뭐야? 제3자가 개입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. 저 옛날에 정조를 그걸 많이 대신해 주었거든요. 그거는 어릴 때, 고등학생 때. 한잔해라. 근데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는데. 잠깐만 나 여자친구랑 통화만 하고 올게. 잠깐만. 사이 안 좋지 않아? 그 예나랑 나랑도 원래 친구잖아. 내가 소개시켜준 애잖아. 근데 내가 얘 뭐하고 있지 지금? 나랑 연락했었거든. 너랑? 왜? 근데 진짜 걔가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해서 내가 대신 말해줘야 될 게 있어. 너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? 예나의 생각을? 내가 전화해볼게. 뭔 얘긴데 그래? 아니 전화 아마 안 받을 거야. 도저히 너한테 말을 못하겠다 해서 너랑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가 봐. 나랑 뭐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난 친구로서 전화해달라고 너무 부탁해서 나도 싫었는데. 확실히 그건 아니야? 너랑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? 그건 아니지. 나 한 시름은 났구만. 그거 합리적 의심 이해할게. 컷! 컷이야? 났어? 왜 이렇게 시켜?
여러분 고백하는 데에도 사귐에도 책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거랑 똑같이 이별에도 저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름다운 이별은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이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어, 막 정신이 멍하네. 빨리 해, 빨리 하자. 머릿속에 산소가 없나 지금? 산소 부족해.